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근데도 비가 아주 조용히 자분하게 내려줘서 걱정했던 것보다 잘 지나갔습니다. 비 맞고 나니까 더 싱그럽고 이뻐져서 또 보고 가야지 하고 지금 또 이렇게 제라늄 보세요. 얘를 미세스 폴락이라고 얘를 비를 맞췄거든요, 어제. 근데 너무 탱글탱글하니 내 입장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아요. 너무 예쁘죠? 색감이. 이렇게 예쁜 아이랍니다. 제니도 비를 맞추고 싶었는데 어제 못 맞췄어요. 생각보다 비가 그렇게 많이 왔으면 막 번갈아가면서 맞췄을 텐데 그러질 않더라고요. 여기 어제 제가 아유 나 여행 갔다 오면 너 피겠구나 했더니 그새 이렇게 폈어요. 이렇게 비 맞고 간밤에 어머 얘가 꽃이 너무 작고 앙증맞고 사랑스러워요. 보세요. 어머 너무 예쁘죠? 이래서 또 감동하면서 본다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 예뻐요. 어제 비를 맞아서 그런단가 여기 갑자기 여기 꽃대가 막 송송 보여요. 송송 보이죠? 여기 요 색감도 더 이뻐질 것 같아요. 아직도 물 맺힌 거좀 보세요. 이렇게 저녁에서 꽃대가 쭉 물고 있는 저 녀석은 아무리 봐도 신통해요. 너무 꽃대가 많아가지고. 우리 살구미 금땡이들도 이제 햇빛 나기만을 기다려요. 얘들은 햇빛에 달달 구워줘야지 이쁘답니다. 햇빛에 안 구워지면 으쩌라고 얼굴 색감도 안 나고 그러답니다. 꼭 구워주세요. 햇빛에 달달. 그늘에 있던 애들은 꼭 햇빛 적응 훈련을 시킨 다음에 아침, 저녁 햇빛 보여줬다가 차츰차츰 햇빛으로 나가야 돼요. 안 그러면 화상 입는 거 아시죠? 사람도 햇빛 보러 갑자기 나가면 얼굴이 탄답니다. 꽃들도 마찬가지예요. 천천히 햇빛 속으로 나가야 돼요. 콩분의 러블리 노즈 좀 보세요. 너무 귀엽죠? 진짜 손톱만 하답니다. 사랑초도 비 맞더니 더 생기가 돌아요. 이쁘네요. 사랑초 이파리 색깔이 너무 예쁘죠? 아무리 봐도 너무 고와서 또한번 더. 앵초도 제가 테이크아웃 컵에다가 심어줬는데 꽃이 계속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얘 보세요. 얘 중앙에 이렇게 오므리고 있죠. 나중에 입장을 전부 다꼭 오므릴 거예요. 장미가 피어나기 전에 그렇게 입장이 오므려진 상태 그렇게 꼭 오므려든답니다. 여름에는 잠을 자고 겨울에 기지개 펴면서 또 하나하나 펼쳐지는 기특한 아이랍니다. 신비로운 아이죠, 한마디로. 왜얘 이름이 뭐냐고요? 엘 히어로라는 아이입니다. 물들면 훨씬 더 예쁜데, 베란다 안에서 키웠어요. 어머나, 며칠 전에 제가 분갈이 해준 빨간 클라바타. 지금도 여전히 빨갛고 예쁩니다. 분갈이, 몸살도 없이 아주 바로 적응해서 색감이 너무 예쁩니다. 귀여운 꽃, 풍로초 보세요. 삭소름도 꽃대를 엄청 메고 있어요, 이제. 제가 삽목해서 다 잘라버리고, 그랬는데 지금은 조금 자라가지고 이제 꽃대 쑥쑥 올려주고 있습니다. 이 아이 꽃좀 보세요. 꽃이 너무 예쁘죠? 파필라리스라는 다육인데요. 입장보다 꽃이 예뻐서 꽃대를 이렇게 세개쑥 올려줘가지고 꽃이 참 오래가고 예쁘답니다. 꽃 피는데도 오래 걸리고 피었어도 오래가고 그래요. 저거요.
색감도 예쁘답니다. 잎에 약간 끈적거리는 감이 있어요, 이 아이가. 많이 그렇진 않고, 진짜 날파리는 붙을 정도로 약간의 끈적임이 있는 아이예요. 꽃이 이뻐서 키우는 아이죠. 을려심에 물방울 맺힌 것좀 보세요. 보석같이 예뻐요. 우리 헬리아예요, 헬리아. 대표, 우리 집 대표 창입니다, 뾰족이. 헬리아가 언제 봐도 이쁩니다. 정말 예쁘죠? 매력있죠? 마디바 꽃을 잘라줘야 되겠어요. 꽃대가 너무 오래 있었어요. 꽃대 길어가지고 벌써 질려고 하네요. 이렇게 생겼어요, 꽃대가. 오래 뒀죠, 제가. 조아이도 자르고 싶은데 조금 더긴 다음에 잘라야 되겠어요. 너무 빨리 자르면 또 꽃대가 옆에서 또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꽃을 지으려고 할때 빨리빨리 잘라주라는 것도 그 옆에서 새로운 꽃이 또 나오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하거든요. 꽃 키울 때도 너무 막다 시들어 버릴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적당한 수준에서 잘라주면 다시 꽃을 볼수 있는 기회가 생긴답니다. 아유, 요 꽃대 맺고 있는 이 아이도 비를 맞춰줘야 되는데, 아유, 비를 못 맞춰줘서 아쉽네요. 꽃대 송송송 올리고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알비로를 옆에 다 살짝이 넣어줬어요. 꽃 피면 얼마나 이쁠지 상상이 가지요. 까라솔이 비를 맞더니 입장이 한층 넓어진 것 같아요. 아, 요 꼬맹이들 좀 보세요. 요 꼬맹이들. 꼬맹이들도 비를 흠뻑 맞았답니다. 여보세요. 정말 작은, 제가 들어볼까요? 요렇게 생겼답니다. 요렇게. 정말 작아요. 애들은 다 작아요. 조그만 아이. 일본 백미가 좀더 예뻐진 것 같아. 더 뽀샤시해진 것 같아요. 저기 밖에 있는 애들, 저 멀리 장미허브도 장미허브 원조가 있습니다. 마디바도 씩씩하게 잘 있네요. 잘 보지 못하는 베란다 거리대예요. 제가 창문 틀에다가 이 두부판을 걸치는 바람에 쟤들을 보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또비 맞고 난 다음에 또 애들 또 보니까 더 반짝반짝한 것 같아요. 라울도 창틈 위에서 그냥 익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자랑질했네요. 죄송합니다. 자꾸 보여준 거또 보여준다고 욕하시면 안 돼요. 안 보신 분들이 더 많겠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뵐게요. 라일락. 예쁜 라일락.